상생임대주택에서 상생임대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직전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개정된 법령으로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집주인이라면 이 영상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전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상생임대주택 관련 법령 개정으로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체결한 계약이 상생임대차 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2020년 9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2월 달에 임차인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임대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임차인 갑과의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에 2024년 12월 달에 이 사례자는 임차인 을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례자는 이 A주택을 상생임대주택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생임대주택을 만들려면 직전 임대차와 상생임대차가 필요한데 23년 2월 달에 임차인 갑과 체결한 이 임대차 계약, 이건 직전 임대차로 충족은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상생임대차인데 이 임차인 갑과 원래 계약한 대로 그 계약 기간이 끝나는 2025년 2월 달에 임차인 갑과 갱신 계약을 체결하든 임차인 갑이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든 그 계약은 상생임대차 계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생임대차는 반드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이에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2025년 2월 달은 그 기간을 지난 거니까 이때는 상생임대차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생임대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직전 임대차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 임대기간이 1년 6개월이니까 임차인 갑과 최소한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여유 있게 2024년 12월 달에 새로운 임차인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 계약을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임차인 갑과의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임차인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임차인 을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집에 들어와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은 임차인 갑이 살고 있는 기간이니까. 그래서 2025년 2월 달에 임차인 갑과 임대 기간이 종료되고 이때 이제 임차인 을이 입주해서 임차인 을과의 임대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임차인 을이 최소 2년간 거주하고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면 직전 임대차와 상생 임대차 이 요건을 충족해서 상생 임대주택으로 특례 적용, 2년 거주하지 않아도 2년 거주한 걸로 봐가지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냐의 내용인데 이 사례자가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재부에 질문을 했을 때 기재부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상생 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년 거주하지 않아도 2년 거주한 걸로 봐가지고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죠?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직전 임대차 계약에 대한 갱신 계약을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경우 물론 일정 요건은 충족해야 되고요. 일정 요건은 직전 임대차로서 최소 임대기간 1년 6개월을 지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혜택을 주겠다라는 건데 이 해석이 언제 나온 거냐면 2023년 2월 8일 올해 2월 8일 날 해석이 나온 겁니다. 이 해석이 나올 때만 해도 아, 이렇게 상생임대차를 미리 당겨가지고 입주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 계약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입금하면 계약금 받으면 인정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기재부가.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 상생임대주택이 담겨있는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이 개정한 날짜는 2023년 2월 28일이에요. 그러면 이 기재부 해석이 나오고 나서 한 20일 후쯤에 바꾼 거잖아요. 그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입주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그런데 계약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 이렇게 했을 때 그 계약을 상생임대차로 인정받지는 못할 거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게 상생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러한 경우에 앞으로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2년 거주하지 않아도 2년 거주로 보는 것 이게 인정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2년 거주를 못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서 자꾸 개인적인 생각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올해 2월 28일 날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 그 조문이 참 애매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100% 맞다 아니다 라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왜 그런지는 실제 관련 법령 보실 텐데요. 여러분 조금 법령 보기 힘드시더라도 조금 읽어드릴게요. 핵심만 읽어드리면 이겁니다. 이 상생임대차 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하고 이 체결은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이 사실을 입증하라는 거죠. 그러면 임대차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건데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이렇게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이제 이게 붙어있는 거예요. 사실 올해 2월 28일 날 이렇게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 임대를 개시할 것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지급받은 거 요거 입증하면 상생임대차 계약 체결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앞서 기재부도 그렇게 2월 8일 날 해석을 한 거고요. 근데 이 해석이 있고 나서 한 20일 후에 이렇게 법령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올해 4월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 소두에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부분인데 올해 4월 달에 이와 관련된 영상을 제가 올렸을 때 이렇게 임대를 개시할 것이라고 바뀌었지만 이 임대 개시라는 게 반드시 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이 아니고 굳이 이 전까지가 아니더라도 2025년 1월 1일 이후라도 그냥 임대를 개시만 하면 돼. 비워두지 않고. 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는 뭐냐면 이 가로조항,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반드시 상생임대차 계약을 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임대 개시를 해야 할 것이라면 굳이 이 단서조항을 가로죠. 이 부분을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 개시를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계약금 지급받고 임차인이 잔금 치르기 전에 먼저 들어와 살게 하는 것 이것도 인정이 되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과로조항 때문에 만약에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임대 개시할 거라면 이걸 넣을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그냥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입금 받고 그 집을 비워두지 말고 언젠가는 임대를 해야 돼
라고 해석을 해서 굳이 이 기간이 아니어도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가 개시가 돼도 괜찮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이 2호, 3호 있죠? 여기에 어차피 직전 임대차와 상생 임대차의 최소 임대 기간이 적혀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 않으면 혜택 받지 못하니까. 아, 그래서 이 임대를 개시하라는 게, 아, 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 안에 계약서도 체결하고 계약금도 받고 임대를 개시해라, 임대까지 개시를 하라 라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제 국세청에 전화 문의하면 답을 주시는 분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와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 이게 반드시 임대를 개시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앞선 사례에서 2월 8일 날 기재부가 해석할 때는 이러한 경우도 혜택을 받았는데 법령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받지 못하겠구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더욱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바꾼 이유는 어떤 것도 있냐면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어떤 그 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조금 애매한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례자가 뭐 국세청이든 기재부든 질문을 하면 일단 그 과세 당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요. 그렇게 해석해서 혜택을 줬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조금 뭔가 문제가 있겠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살짝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러한 경우에 혜택을 주지 않으려고 살짝 법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2월 8일 날 해석하고 한 20일 있다가 살짝 법을 바꾼 거죠. 물론 이제 2월 28일은 이제 이것 외에도 뭐 직전 임대차와 상생 임대차의 임대 기간을 합산하는 거, 그 기준이 나온 때기도 하지만은 그때 살짝 이걸 얹혀가지고 바꿨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개인적으로는 이게 앞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4월 달에는 이 가로 내용 때문에 제가 더 깊게 생각하지 않고 25년 1월 1일 이후라도 임대만 개시만 되면 돼 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제 또 뭐 다른 주변의 전문가분들이나 국세청에 뭐 법적 구속력 없지만 그 담당자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물론 이제 이러한 경우에 정확하게 기재부가 해석을 내려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해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해석을 기다려 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해석은 어쨌든 기다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로 내용을 굳이 쓸 이유가 없었거든요. 예. 제가 예상한 대로 이 개시가 중요한 거라면, 그래서 기재부 해석은 기다려 봐야겠지만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니까 혹시나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신다면 조금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방법은 이 임차인 갑과 협의를 해야겠죠. 예. 퇴거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호 협의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2년 계약이지만 만약에 임차인 동의가 있다면, 협의가 됐다고 그러면 먼저 나가는 것도 문제가 없거든요. 만약에 임차인 갑이 이러한 경우에 24년 12월 31일 이전에 나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임차인은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24년 12월 31일까지 입주를 시키면 되는 거니까, 임대가 개시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